네, 저는 흉부외과에서 폐식도외과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덕헌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침, 흉통, 객혈, 호흡 곤란, 심한 경우 체중 감소 이런 것을 호소하면서 검사를 하다 보니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는 폐암들은 대체로 진행이 많이 돼서 3기다, 4기다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1기나 2기 이런 환자들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가 대체로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암 1기는 암의 크기가 대체로 3cm 이하로 좀 작고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 주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를 1기라고 합니다. 2기는 그 크기가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은 림프절로 가까운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 경우를 2기라고 하고 3기 같은 경우는 폐암의 크기가 몹시 크거나 아니면은 종격동 림프절까지 먼 곳에 있는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는 경우를 3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장기, 뼈나 간이나 뭐 뇌 이런 다른 장기 혹은 반대편 쪽의 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그럴 때는 4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폐암이 있고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이나 방사선 다른 치료를 하는 폐암이 있는데 폐암이 비소세포암일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비소세포암일 때 수술하는데 그 중에서도 1기나 2기 그 다음에 3기 초에 되는 일부 3기 초 환자들은 폐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소세포암일 때나 폐암이 3기 말이나 4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것들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수십 년 전에는 폐암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대부분 전폐절제술을 했습니다. 폐를 전체를 다 제거를 하는데 암이 한 작은 게 있어도 전폐절제술을 했고 넓은 범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암은 많이 없어지는 장점은 있을 것인데 폐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암은 괜찮은데 폐암 말고 숨이 차서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암 수술의 가장 원칙이 되는 수술은 지금 현재는 폐옆 절제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의 상옆에 종양이 있다고 하면 오른쪽 폐 상옆을 절제하는 상옆 절제술을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주변 림프절, 그 다음에 종격동 림프절까지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림프절 절제를 완전하게 해내는 것까지를 폐암 수술의 기본 원칙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cm에서 5cm 정도 작은 절개를 옆구리에 하고 그 외에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고 1cm 정도 되는 작은 저 구멍을 몇 개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안으로 잡아놓고 그 내시경용 기구를 통해서 흉부외과 의사가 손으로 잡고 그렇게 예전에는 확 열고 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작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로봇 수술은 폐암 수술에서만 이렇게 국한해서 보면 흉관경 수술과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 그 다음에 시설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널리 시행되는 것은 흉관경 폐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멈춥니다. 폐가 멈춘 상태로 수술합니다. 우리가 흉부외과에서 심장 수술도 하고 폐 수술도 하는데 둘 다 계속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멈추고 해야 됩니다. 오른쪽 폐를 예를 들어서 폐암 수술을 하게 되면 오른쪽은 막고 왼쪽에 바람만 계속 공기만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람을 계속 호흡을 반대편 폐로만 호흡을 하고 이쪽 폐는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푹 허탈된 다음에 찌그러집니다. 쭉 공기가 빠지니까 찌그러진 상태로 저희가 이제 수술하죠. 마치면 다시 마취과에서 조정을 삭해주면 바람이 다시 싹 들어옵니다. 나머지 폐로. 그러면 수술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일측 폐환기라는 특별한 마취 방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암 수술을 하게 되면 오른쪽 폐암 환자를 수술하게 되는데 이 환자가 왼쪽 폐가 상태가 몹시 좋지 않다. 그러면은 수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암의 병기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있는 폐의 이제 반대편 폐의 건강 상태도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술하기 전에 면밀히 다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수술하는 시간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균적으로 3시간 전후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흉관 같은 거 몸에 달려있는 배액관들을 다 제거하고 3, 4일째 폐렴이 잘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괜찮다는 게 확인이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일째 보통 대부분 퇴원하는 코스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초기의 관리는 상처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상처가 물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사무 보고 하는 일들은 다 그냥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다 복귀할 수 있는데 큰 무리하는 일들은 한두 달 정도 하지 마시고 상처 관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또 골프를 언제부터 칠 수 있느냐, 테니스를 언제부터 칠 수 있느냐 이런 말 묻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두세 달? 저는 뭐 능득하게 보면 두세 달 이후에는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조금 자제하고 그냥 걷는 운동, 걸어 다니고 일상적인 숨쉬기 운동 이런 것들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암이 잘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 뭐 습관, 음식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금연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보다 빨리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도 저선량 CT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셔서 폐암이 초기에 발견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돼서 초기에 치료하면 완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묵히지 말고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